천안시가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인접한 산업단지 네 곳에 찾아가는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합니다. 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지역 확진자 3명 중 1명 이상이 타지역 관련 감염이었다며 성환과 선거, 입장, 직산을 중심으로 선제적 진단 검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는 이달 말까지 운영되며 현장에서 15분 만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로 진행됩니다.